Welcome to Newtropia YouTube 채널. 자, 오늘은 노트북을 하나 찍어보고 있습니다. 소니. 여기 한글로 뭐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요 모드 버튼을 누르면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개인용 이렇게 전환이 되는가 봅니다. 모델명이 VGN SR45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인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윈도우 7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캐럿 마켓에서 하나 뭐 저렴하게 몇만 원 주고 한번 사봤습니다. 벌써 몇달 됐는데, 잘안 켜보다 지금 켜보는데요. CPU는 코어 듀오 P8700 2.53GHz. 메모리는 4GB. 윈도우 7이 스타터 K가 설치가 되어 있고, 메모리 4기가 32비트 운영 체제고요. 그 키보드가 약간 색깔이 좀 빛이 바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원래 이 색깔이라고 하네요.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소니 바이오고요. 자, 그래서 그 소니 바이오 예전에 노트북 참 한창 잘 나갔었죠. 물건이 굉장히 단단하고 야무지고 잘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뚜껑을 열어볼까요? 닫아볼까요? 닫으면은 이렇게 상판에 소니가 있고 바이오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질이 뭐 금속인지 플라스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금속 재질 같습니다. 차갑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굉장히 작고 단단한 그런 느낌을 주는 굉장히 괜찮은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12년 전 이상만 해도 이거 상당히 그 비즈니스 용도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셨던 그런 노트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그 명성은 익히 들어서 한대 써보고 싶었는데 뭐 가격대가 좀 나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뭐 손을 못 대고 이렇게 십몇 년 지나서 중고로 좀 오래됐지만 한번 만져보고 있습니다. 이 느낌은 참 좋습니다. 이게 손에 딱 쥐었을 때그 손에 와닿는 느낌이 그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고 유격도 없고 전반적인 마감이 아주 그냥 그 애플 맥북 그렇죠. 맥북이 요새 그런 느낌이죠. 맥북이나 아니면 뭐델 요런 거 알루미늄 재질로 된 요런 거 있죠. 델. 자, 요거 이제 사이즈가 비슷한데 요런 느낌. 맥북 느낌. 그렇죠? 그래서 요런 맥북 느낌하고 느낌이 상당히 좀 비슷한 그런 모델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재미난 게 많네요. 자, 일단 뭐 윈도우즈 디펜더 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라고 해서 눌러봤는데 예. 5795일 동안 컴퓨터를 검사하지 않았답니다. 지금 검사하랍니다. 그래서 5795일. 예, 상당히 오랫동안 검사를 안 했네요. 아마 이전 주인분이 사용을 하면서 그냥 방치를 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반짝반짝하는 유광, 모광이 아니고요. 그 클리어 타입에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는데 디스플레이 품질이 엄청납니다. 예. 이제 밝기가 이렇게 조절이 버튼이 안 먹혀서 윈도우에서 밝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보고 있는데 클리어 타입이다 보니까 무반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화면에 필링이 없는 거죠. 그 무반사 코팅 필름을 보통 요 LCD 화면에다가 입히죠. 그래서 외국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이거를 화면을 뭐 기스가 났거나 아니면 좀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이 투명한 형태의 필름을 이렇게 벗겨냅니다. 그래서 칼로 이 LCD를 분해해 가지고 벗겨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자, 하여튼 그 LG 뭐 그램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게 많죠. 무반사 방 이렇게 코팅이 안돼 있는 반짝반짝하는 요런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외부 빛반사가 좀 심하긴 하지만은 보시다시피 글자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 한꺼풀 벗겨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는 디스플레이가, LCD가
어디 걸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지금 예 선명한 아주 또렷한 글자를 보여주겠습니다. 해상도는 1280800이고요. 해상도가 조금 뭐 이상하긴 한데 예, 요즘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근데 예, 아무튼 글자가 예, 요걸 이제 뭐 블로그를 하거나 그렇게 타이핑을 하거나 문서 작성을 할 때는 상당히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눈이 편안해 보이는 뭐 그런 형태의 고급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밝기도 아직 충분하고 이렇게 이 정도 놓고 쓰면은 반 정도 이 정도 밝기로 해놓고 쓰면은 딱 좋은 것 같아요. 아주 고급진 느낌의 마치 그 에이조 그 LCD 같은 모니터를 사용하는 예, 그런 느낌이 딱 드는 아주 고품질의 디스플레이 같습니다. 그래서 뭐 뒤편 그 백그라운드에 CRT 중에서 뭐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는 컴퓨터 연결해서 쓰는 CRT 중에서는 최강의 품질을 보이는 소니 F520입니다. GDM F520이죠. 그래서 GDM F520을 허접한 D서브 케이블로 연결해 놨는데 막 케이블을 조금 더 좋은 걸로 연결하면은 화질이 잘 나올 텐데요. CRT 글자도 한번 보시죠. 얘도 굉장히 글자가 또렷하죠. 같은 1280800으로 아까 보신 해상도로 페어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듀얼로는 안 되네요. 듀얼로는 노트북에서 지원을 안 하는 건지 뭐가 잘못됐는지 다중 모니터 요그 저기 그 멀티 모니터가 안 되고 복제만 됩니다. 복제. 그래서 예, 모니터 화면을 그대로 똑같은 해상도로 이렇게 예, 쓸 수밖에 없는데 그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돼. 근데 보시다시피 CRT 치고는 어떻습니까? 글자가 굉장히 선명하고 또렷하죠, 마치. 예, 그래서 요 같은 브랜드라서 그런지 느낌이 요 LCD 액정하고 CRT하고 느낌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소니 투 소니네요. 얘도 소니, 저 뒤에 CRT도 소니. 하나 또 놀라운 거는 지금 그래픽 카드는 이제 노트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TI HD 4500 시리즈인데 요 ATI 그 지금 제 라디온이죠. AMD. 요 ATI 마크를 달고 있는 예전에 그래픽 카드들이 보면은 색감이 아주 훌륭합니다. 예,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들에 비해서 색감이랄까 하여튼 그 묘한 그 고급진 화면에 퀄리티가 예전에 그 CRT 모니터 썼을 때는 확연하게 구분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AMD 지금은 이제 AMD 예, 라디온인데 예전에는 ATI였는데 ATI가 이제 흡수합병됐죠. AMD에 그래서 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모드에 들어가 보면 이 노트북은 놀랍게도 나온 지꽤 됐는데 1280800에 100Hz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Hz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CRT도 100Hz고요. 그래서 이그 스마트폰이 이 100Hz를 잘못 잡죠. 그나마 이제 뭐 화면이 그래도 떨리지 않고 잘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쇼츠로 잠깐 찍어 올려드렸던 화면이죠. 모니터 LCD 특히 그 잔상 테스트 할때 많이 사용하는 그 테스트 UFO 화면이죠. 얘는 이제 CRT고 아주 뭐 깔끔하게. CRT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 저렴한 모니터든 비싼 모니터든 하여튼 이 잔상 이 쪽에서는 뭐 독보적이라 아직도 뭐 몇백만 원 하는 LCD 게임용 전용 모니터도 CRT의 잔상에서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뭐 인풋렉이라든가 이 잔상 쪽에서는 특히나 게임이 안 되죠. LCD 모니터를 이렇게 보면은 같은 100Hz지만 차이가 많이 나죠. 얘도 100Hz인데 이렇게 좀 앞뒤로 잔상이 많이 남습니다. 뭐 이렇게 눈이 아픕니다. 근데 CRT는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도 상당히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고요.
눈이 자꾸 아프니까 텍스트는 요 하나만 더 마무리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그, 예. 뭐 이렇게 움직이는. 그렇죠. 모션 블러 테스트인가요? 아무튼. 이제 그 세로선이 있고 움직이는 게 UFO가 있는데, 이두 개가 다 같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겠죠, 아마. 이렇게 보면은, 예, 뭐 어지럽죠, 눈이. 예, LCD가 이제 가진. 뭐 물론 옛날 LCD니까 더 심하긴 할 겁니다. 요새 거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세로선이 잘안 보이죠, 세로선이. 예. 움직이는 게두 개가 겹쳐 있다 보니까, 세로선도 잘 보여야 되고, 움직이는 UFO도 잘 보여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됩니다, 예, LCD는. 예. 그래서 눈이 아프죠. 이런 움직이는, 뭐, 게임을 한다든가. 반면에 CRT 같은 경우는, 예, 보시면, CRT죠. 자, 세로선도 잘 보이고, 예, UFO도 깔끔하게 보이죠. 이렇게, 어떻습니까? 표시가 나나요? 예, 두 개가 움직이는데 상당히, 예, 아주 정지된 그 스냅사진처럼 깔끔하게 딱 맞아떨어지죠? 예, 세로선과 예, UFO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근데 뭐 LCD는 거기까지는 예,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